여러분, 오늘은 정말 맛있고 너무나 예쁜 삼색 물김치 한번 담궈 보겠습니다. 오늘도 초간단이고요. 코스코 갈릭솔트와 다시마, 양파 삶은 물, 그리고 몇 가지 과일만 있으면 최고의 맛을 내실 수 있습니다. 진짜로 초간단이고요. 배추절이고 채소 과일만 채 썰면 아주 맛있는 물김치가 완성된답니다. 삼색은 홍시, 호박, 비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낼 거고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요리에 설탕이나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냉장고에 있는 여러 가지 과일만 양끈 넣어 주시면 과일의 은은한 단맛이 아주 고급스러운 맛에 물김치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럼 저랑 같이 삼색 물김치 한번 만들어 봅시다. 배추를 낱개로 하나하나 뜯어서요. 깨끗하게 3, 4번 씻어주세요. 전날 밤에 이렇게 미리 해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제 깨끗이 씻은 배추에 갈릭솔트를 솔솔 뿌려서요. 절여둡니다. 살짝 절여서요. 씻지 않고 바로 김치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절이면 훨씬 아삭거리고요. 짜지 않게 저염 김치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이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날 밤에 소금에 절여 놓고 자는데요. 그냥 그게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평소 하시는 대로 배추를 절이셔도 됩니다. 재료를 준비하시기 전에요. 물에 다시마를 담궈 두세요. 두세 시간이 지나면 다시마 물이 맛있게 빠져나온답니다. 저는 보통 물김치 물은 다시마와 양파 삶은 물로 만드는데요. 양파 삶은 물을 섞어주시면 설탕을 안 넣어도 달큰한 물김치 국물이 된답니다. 영상이 삭제되어 버렸는데요. 꼭 양파 삶은 물도 넣어주세요. 자, 이제 핑크 솔트를 넣고요. 적당히 간을 맞춰주세요. 파프리카를 채 썰어주세요. 파도 파프리카 길이에 맞춰서요. 길게 채 썰어주세요. 채 썬 재료에 갈릭솔트 살짝 뿌려서요. 뒤적뒤적 섞어두세요. 무도 채 썰어주세요. 배도 채 썰어주세요. 참외도 채 썰어주세요. 사과도 채 썰어주세요. 마늘도 채 썰어주세요. 홍고추도 채 썰어주세요. 자, 이제 모든 재료 다 섞어서요. 갈릭솔트 살짝 뿌려서 잘 섞어두세요. 자, 이렇게 속 재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김밥 말듯이 잎 절여진 배추잎 두세 개에다가요. 속 재료를 넣고 똘똘 말아주세요. 모든 절여진 배추잎을 이렇게 속재료 넣고 똘똘 다 말아 두세요. 비트 물김치를 위해서요. 비트를 조금 썰어 두세요. 똘똘 말아둔 배추김치 위에 생강 한 꼬집, 마늘 편과 비트 몇 조각 넣고 다시마 양파물 부어주시면 맛있는 비트색 물김치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달콤한 홍시 물김치를 만들 건데요. 홍시에 다시마 양파물을 넣고요. 곱게 갈아주세요.
이번에도 똘똘 말아둔 배추김치 담고요. 마늘편과 생강가루 한 꼬집 넣고 홍시물 부어주시면 맛있는 감색 물김치 완성입니다. 냉동 버터넛 호박에 다시마 양파물을 넣고 푹 삶아주세요. 푹 삶은 호박을 곱게 갈아주시면 호박물 완성입니다. 똘똘 말아둔 배추김치 담고요. 마늘편과 생강가루 한 꼬집 넣고 호박물 부어주시면 노란색 맛있는 호박물김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후에 이렇게 맛있고 예쁜 삼색물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밥. 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쏙쏙 빼먹는 재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똘똘 말아놓으면 짜지 않아가지고 슴슴하니 너무 맛있네요. 자극적인 맛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와, 국물도 달콤상콤 하면서 국물도 달콤, 살콤, 새콤하게 잘 익었네요.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호박 물김치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곤드레 밥이랑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국물도. 와, 국물도. 와, 진짜 맛있네요. 시원하네요. 뭐가 톡 쏘는 맛이 있어요. 톡 쏘는 맛이. 뭔가 달콤, 새콤, 톡 쏘는 맛, 막 하여튼 그래요. 이번엔 비트. 비트는 계속 놔두면 물이 진하게 들어서요. 제가 중간에 뺐어요. 이 두리는 조금 달콤하면서 새콤한 맛이 있고요. 비트는요, 좀 더 동치미 같은 맛이 나요. 그래서 좀 시원하고 개운하면서 짠한 맛이 있고요. 감이랑 호박은 좀 달콤하면서 새콤하면서 톡 쏘는 맛이 있고, 아,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선택한 이 곤드레밥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아,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하나씩 쏙쏙 빼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똘똘 말아가지고 뭐 크게 많이 담그는 게 아니면 그렇게 귀찮은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재밌잖아요. 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